네, 오늘 정오 기준 광주 지역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더 들어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에도 광주시에서 이 브리핑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 이후 시각에 더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을까요? 5일과 6일 사이 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다행히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총 13명이고 오늘 자정에 한 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확진자 10명 가운데 어제 한 명이 퇴원하면서 이번 확진자는 9명입니다. 여기서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가 발표한 확진자 수가 왜 다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수를 놓고 질보는 14명, 광주시는 1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광주시가 어제 오후 7시쯤 발표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질보니 14명이라고 발표한 건 지역별 집계 오류 때문이고, 현 시간 기준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지역의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접촉한 분들, 그분들하고 접촉한 분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 건가요? 10번부터 13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현재까지 90명인데요. 가장 최근 발생한 13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25명이고요. 이 가운데 9명은 음성, 나머지 16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0번, 11번, 12번 확진자의 양림동 교회 접촉자인 65명은 자가 격리 상태에 있고, 이 중에서 유증상자였던 26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이 빅골 전남대 병원으로 대구 지역의 경증 환자들이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현재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광주시 브리핑 뒤에 도착한 대구 확진자들은 한 명이 이동형 음압 병상, 6명은 일반 격리 병상에서 대증요법,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준의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상황을 감안하고 대구시와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병상 연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대구 확진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빅골 전남대병원 주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동맹을 맺은 형제라며 대구 시민을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지금 광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의 경증 환자들, 또 나아가서는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도 좀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들이 수칙 3가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른바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데요. 타인과 만남을 자제하고, 대신 전화나 SNS로 소통하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지난 2일과 3일에 염주체육관에서 운영했던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른바 드라이빙 수루는 당시 양림동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3명이 더 발생하면서 긴급 조치한 겁니다. 매일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유동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김우영 기자와 이 시각 광주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